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2월에 다녀온 뉴욕의 레스토랑 몇 군데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뉴욕에는 K푸드 열풍이 거세게 불어 한식을 기반으로 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부터 고깃집이나 밥집 그리고 술집까지 다양한 한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정식당과 함께 뉴욕 K푸드 K다이닝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미쉐린 투스타 아토믹스는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뉴욕에서 가장 예약이 어려운 식당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도시인 뉴욕에서 어떻게 아토믹스가 이런 명성을 얻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데는 아토믹스라는 식당이고 예전에 정식당에서 일하던 박정현 셰프님이 뉴욕에 아토보이라는 걸 차리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아토믹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에 전체적으로 완전 10년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지금 미쉐린 2스타를 받았고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에서 33위? 뭐 그렇게 올라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국적의 셰프님 중에 유일하게 월드베스트 50에 50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내 기억에 뉴욕을 간다고 그랬나 아니면 뉴욕에 오픈한다고 그랬나 해가지고 그때 가기 직전에 내가 밥 한 번 사줬던 게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와 진짜 오래됐네. 이거는 노루로 발효해서 만든 아구간을 넣고 간장으로 양념을 한 정갱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호박씨, 두부, 당근, 그 다음에 당근장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 온 블랙 트러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코스랑 함께 내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누룩 소금이랑 같이 숙성돼서 구워낸 콜라비랑 같이 내어드리고 두 번째는 메인 코스인 와규 소고기랑 같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디저트 코스인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준비해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봉피한 참치가 들어간 캐비어 요리고 달콤한 작은 콩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캐비어는 카비아리 크리스탈 캐비어입니다. 콩이 되게 달달하고 식감도 좋고 한데 이게 한국에는 없어요. 이게 잠깐 들어오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만나보기가 어려운 좋아하는 콩 중에 하나인데. Are you okay with a normal pour? 와인리스트 자체는 종류도 많고 한데 뉴욕의 와인 가격은 계속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는 시키는 것보다 페어링을 하는 게 낫다. 두 번째 페어링은 여기 뭐 브루클린에서 만든 막걸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프리카로 색을 입힌 우뭇가시리 거기다가 잣국물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콩국물 뭐 이런 거랑 같이 많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고소한 맛을 내고 잣으로 했다고 합니다. 약간 우뭇하고 해파리 냉채 이런 걸 섞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익힌 메추리알이 들어갔네. 우뭇만 넣었으면 약간 밋밋했을 것 같아. 바닥까지 떠먹으니까 맛있네. The next pairing we're going to Azores, so the island of Portugal, right in the Atlantic Ocean. 다음 페어링은 포르투갈 와인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유럽에 가면 어쨌든 영어를 하는 게 그들이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되게 천천히 하고 그들도 이제 또박또박 발음하는데 미국 오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너무 빠르고. 메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카드에 음식 설명하고 재료를 설명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식당들은 먹고 나서 메뉴 자체도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배우고 할 만한 부분 아닌가. 아, 이게 카드가 이게 인스타그램에 무슨 AI 필터를 쓰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다음 코스는 잡채. 아, 그러니까 이게 잡채를 당면으로 한 게 아니고 숙주를 써가지고 만들었다. So La Felice Rosard, Cuvée 045, based off of Pinot Meunier. 콜라비를 주재료로 한 접시고 비트루트 소스, 홍합으로 만든 소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윈터 트러플 들어가고 복합적인 재료와 맛을 내는 접시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러플 슬라이스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 가지고 이 정도 향이 나진 않고 지금 밑에 여기 깔린 거에 트러플을 조금 약간 때려넣은 소스를 만든 것 같아요. 1992 Riesling coming from Selbach Oster. This is coming from the Mosel Valley in Germany. 토스는 해산입니다. 한국에서 알린 상태로 가져와서 이틀에 걸쳐서 천천히 익혀드렸어요. 네, 이거는 새우를 채운 해삼 요리입니다. 건해삼이고 위에는 이제 계란으로 만든 소스를 이렇게 뿌려줬고 아래에는 약간 고추기름 같은 거 그래서 약간 지금 매콤한 맛을 여기에다가 낸 것 같고 그다음에 골든퀸이라는 쌀밥 위에 애호박을 넣은 어떻게 보면 밥하고 반찬 느낌의 요리입니다. 안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5시 24분까지 자다 왔어요. 이게 그 저 이번에 만든 두부장인데 저희 한연된 사워도 장이 있어요. 두부랑 두부장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로 드셔보시면 사실 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소위 모던 코리안 뭐 이런 데들이 너무 매운맛 자체를 배제해버리니까 그게 늘 아쉬웠는데 차라리 여기 뭐 뉴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는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있다. 뭐 딴 걸 다 떠나서 해삼이랑 요거 자체의 완성도는 내가 가온에서 먹은 게 좀 더 잘 만들었다 싶긴 한데 그 약간 평면적이었다면 이렇게 매운맛을 넣으니까 난 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매운맛이 우리나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이닝에서 너무 그거를 두려워하고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 페어링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피노 비앙코 와인인데 약간 뭐 프루티하고 가볍게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까 고추장 같이 보이는 게 관자로 만든 중국 엑소 소스 약간 매콤한 말린 해산물로 만든 그런 소스가 올라간 병어 요리고 아래에는 킹크랩하고 백김치 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복이 들어간 계란 커스타드를 옆에다 같이 내줬습니다. 한식적인 느낌이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메뉴가 지금 기존 건데 뽑아서 그런가? 되게 한식적인 메뉴들로 계속 이어지는데? 병어 자체도 괜찮고 한데 너무 뭔가 많이 넣은 것 같은 좀 생각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밸런스를 그래서 뭐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엑소 소스 같은 게 되게 강하니까 피노비앙코 항상 크게 특징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되게 무난한 이게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고르기가 이게 아마도 메인의 페어링 같은데 부르고뉴 볼레이 프리미어 크루입니다. 2017이라 부담없이 마시기 되게 지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한우가 미국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규를 쓴 것 같고 와규로 만든 소고기 요리입니다. 위에는 블랙 트러플이 올라갔고 다양한 요소들을 지금 위에 올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에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감태 국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잣 드레싱으로 버무렸다고 합니다. 이게 밑을 보면 이제 이렇게 감자전, 토마토, 쌈장 이렇게 지금 다양한 레이어를 깔아놨어요. 고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미야자키현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숙소 근처에 이치란이 있더라고. 이치란 가서 매운맛 싶어가지고 하나 먹을까 이따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윤사울처럼 그런 느낌의 국수면 되게 조금 더 의미가 사실 여기도 소스가 조금 센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두부로 만든 커스터드랑 대추 오일 그리고 호두로 만든 머랭 조림이 되어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궁금한 거 하나. 뉴욕은 셰프들이 한 2스타 이상 되는 이런 데들 약간 나이가 2스타 중에 제일 어릴 거의 제일 어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30대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고. 생각보다 새로운 셰프의 약진하면 다 보면 진짜 한 40대 돼 있고 막 대부분 셰프들이 요리를 몇 살에 시작하냐 16에 시작한다. 왜냐면 16부터 학교를 그만둘 수가 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25이면 경력 10년인 거지 벌써 요리 경력을. 우리는 25이 넘어야 시작이 되잖아.
rich caramelized something to go along with the lighter flavors of the shake, okay. final dessert that you have. 마지막 페어링 술은 스페인의 쉘입니다. 블로그요? 정확하게 제가 2004년 5월 4일날 시작했어요. 내년이면 20년이다. 20년 되는 날 이제 그만하려고 했지. 예전에 농담처럼 10년 하면 그만해야지 했는데 처음에 내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여행을 갔다 와서 왜냐면 나도 이제 딴 사람들 여행기를 보고 당시에 블로그보다 카페나 이런 거 했으니까 나도 좀 공유를 해보자 나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에서 그 다음에 뭐 신문기자 스크랩도 해놓고 뭐 이런 저희 마지막 후식을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 트러플 아이스크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한국은 다 오일만 넣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베리고 트러플을 진짜 아낌없이 넣습니다 진짜 이 정도는 들어가야 트러플 아이스크림이 라고 할 만하다. So these are all the pairings you've enjoyed tonight. Something for you to remember or to go and buy some wine. There's a reference. 이렇게 오늘 페어링에서 먹은 와인들 다 프린트를 해주는 이런 거 참 제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내가 한 5년 전부터 셰프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게 사무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인사말에 거기다가 우리가 먹은 메뉴를 또 서머리에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갖고 가면 사실 얼마나 이게 기억에 남고 하겠어 외국 가면 또 셰프님들이 메뉴판 이만한 거에다 꼭 또 사인해가지고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코로나 전만 해도 4인이라고 해서 10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너무 잘 먹고 했는데 계산서가 좀 한식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시도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곳 뉴욕의 그 어떤 다이닝보다 영혼이 담긴 음식과 서비스가 있던 아토믹스였습니다